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6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했습니다. 관련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6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희 국민권익위부위원장 2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청문회 절차가 남았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원안을 수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 처리된 만큼 공수처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대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시발점으로 확실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입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에 있어서도 첫째도 둘째도 중립성과 독립성에 부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에 있어서도 첫째도 둘째도 중립성과 독립성에 부합하는 지명이 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출범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위근절과 권력기관의 견제 및 균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공수처장 지명을 기대합니다. 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